짱구네 집에 놀러가요.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짱구는 정말 정말 못 말려. 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짱구네 집에 놀러가 볼 거예요. 짱구네 집에 놀러 가야지. 짱구야 놀자. 오늘 짱구네 집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오늘 집 구경은 정말 기대가 된다. 어? 여기 뭐야? 어? 이러니? 짱구네 집이다. 그리고 이 짱구네 집은 이 알렉스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구독자가 만든 짱구집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잉여맨. 자, 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완전 짱구집이랑 똑같은데? 1층, 2층 집이 있고. 그리고 차고잖아, 차고, 이거. 그리고 앞에 이름도 써져 있는 것도 똑같아. 오, 신기, 신기. 자, 그러면은, 짱구야! 짱구야, 놀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 울러울러, 울러울러. 내 이름은 짱구! 짱구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짱구라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옷만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우리 집을 찾아왔구나. 내가 소개시켜줄게. 응? 아, 그런데 나 짱구 항상 볼 때마다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흰둥이거든. 흰둥이도 한번 있을까 지금 집에? 어, 물론이지. 흰둥아, 흰둥아. 오, 흰둥이가 있나봐요. 우리 흰둥이는 밥을 좀 잘 먹었어. 엄청 좀 많이 커졌어. 아, 그래? 흰둥아, 흰둥아. 아, 흰둥아, 산책 가자. 흰둥아 산책 가자. 흰둥이가 왠지 흰둥이가 우리를 산책 시킬 것 같은데. 흰둥아 산책 가자. 심하구나. 그만. 이건 내가 알던 흰둥이가 아닌데. 주인, 이거 내 새로운 밥. 진정해 흰둥아. 제 먹이는 묻어야 한다. 묻어야 한다. 땅을 파서 묻어야 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짱구는 못 말려. 똑같다. 개집도 있고. 이게 오, 빨랫대. 여기서 항상 그 아줌마가 여기서 빨래 하시잖아, 그치? 맞아, 우리 엄마가 직접 여기서 빨래도 하고 흰둥이도 보고 그리고 여기서 낭만을 즐기기도 해.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짱구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어? 이제 너네 집 구경하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뭐하고 놀지 근데? 1층부터 한번 우리 집을 구경해보는 게 어때? 올라올라. 조앙조앙 실례합니다. 우와, 진짜 똑같아. 오, 왼쪽 거실이야. 와, 흰둥이네. 흰둥아 놀랬잖아. 와,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보잖아. 맞죠? 맨날 여기서 밥도 먹고 아빠도 맥주도 드시고. 짱구야, 너는 좀 엄마 말 좀 잘 들으면 안 돼? 맨날 말썽 피우니까 엄마가 맨날 궁디궁디 팡팡 하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만큼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딨다 그래. 난 아주 효자란 말이야. 아, 그래? 올려올려. 올려올려. 와, 여기는 부엌이네. 와, 진짜 똑같아. 맞아, 여기서 엄마의 맨날 지옥같은 요리를 먹어야 되지. 그리고 냉장고. 와, 진짜 여러분들 똑같은 것 같아요. 와, 저 잘 만드셨다. 난 피망과 파프리카가 제일 싫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뭔데? 아, 초코비지. 초코비. 와, 너 근데 초코비 많이 먹었나봐. 얼굴 색깔이 초코가 됐어. 오, 맞아. 내 꿈은 초코비가 되는 거야. 어쩐지. 올라올라. 아, 그리고 이 방은 뭐지? 안방이다, 안방. 안방이야.
야, 여기 진짜 만화에서만 보다가 나오니까 신기한걸? 야. 여긴 이불을 넣어놓고 여긴 내가 갈아입을 옷들이 있어. 맨날 여기서 짱아가 여기서 자잖아. 맞죠?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뒷마당 가는 길. 와, 완전 진짜 똑같아, 구조가. 빈둥아! 왜? 너 집에 가 있어야지. 아, 무서워, 무서워. 자, 와, 진짜 똑같네. 구독. 어, 여기는 뭐야? 어, 여기는 화장실이야. 여긴 씻는 곳이고, 여기는 화장실. 어, 씻는 곳이고, 그리고, 어, 이러니? 와, 이거 진짜 똑같아. 짱구는 못 말려서 짱구 집도 화장실이 이렇게 변기만 하나만 있거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아, 이게 바로 우리 집이야. 어, 짱구야, 내가 오? 너 만화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그거 할래? 뭐? 어, 자, 잘 봐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아, 그거 내 전문이야. A few moments later. 자, 바로 시체놀이지, 그치? 너 되게 시체놀이 좋아하잖아. 진짜 죽었네. 자, 그러면 2층도 한번 가볼래, 나. 2층, 2층. 야. 야, 우와. 야, 여기는 뭐지? 여긴 아빠 방이야. 어, 이거 아빠 방은 아니고 아빠가 맨날 일하는 곳. 맞아. 그... 신영만 씨가 맨날 여기서 일하잖아. 나 봤어. 오, 맞아. 근데 너희 아버지 정말 발냄새 심하시니? 맞아. 우리 아빠도 발냄새가 꽤나 심해. 나 진짜 놀랐다. 어쨌든, 와, 2층 집. 진짜. 와, 완전 만화랑 본 거랑 똑같아, 집이. 와. 진짜 아니, 신기하네. 진짜 우리 집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는 창고야. 창고방이다, 창고방. 맞죠? 좋다, 좋다. 자, 그러면은, 저기, 짱구야. 오. 근데, 너희 어머님은 어디 계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래층에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내려가 보자. 어? 와, 엄청나게 고시네. 아, 우리 엄마 한번 보자. 와, 베누 삼겹살 배 다리는 무다리. 정말 사람이 아니야. 아, 우리 엄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렇지? 아유, 진짜. 엄마가 삼겹살 배 무다리? 오, 잘못했어요. 여매나 잘 보렴. 이렇게 엄마를 험담하면은 이렇게 혼나는 거란다. 가정교육을 이렇게 못 배워서야. 짱구야, 너 벽에 박혀 버렸어. 괜찮아? 어, 괜찮아. 바닥에 박혔지만은 꺼내줘. 좋아요. 아빠 왔다. 어? 슬슬 저녁이라 아빠가 오셨나봐. 아빠! 오, 사랑하는 아빠, 안녕히 다녀 가세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짱구. 내가 알던 짱구 아빠의 얼굴이 아닌데. 아빠 발냄새. 근데 이 발냄새는 짱구 아빠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오늘도 일 열심히 하셨어요? 대출 집 대출 이자 32년 남았는데 열심히 일하셨냐고요? 그래, 짱구야. 32년 남았지. 아빠 제 친구예요. 제 친구도 한번 안아주세요. 너도 내 발냄새 한번 맡아볼래? 싫어요. 아저씨. 나쁘지만은 않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짱구 친구 여맨이라고 해요. 그래, 만나서 반갑다.
어쨌든 둘 다 재밌게 놀고 아빠는 잔업을 해야 돼서 방으로 이만 올라가 볼게. 짱구야. 어? 너네 집 여기 엄청 좋은 거야. 삼시 2년 대출로 구한 거잖아. 맞아, 엄청 좋은 집이지. 그래 짱구야, 아빠가 빨리 좀 갚았으면 좋겠네. 부리부리부리부리. 어쨌든 짱구야, 나중에 커서 꼭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 알았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또 놀러 올게. 그래, 안녕. 아이, 그런데 내가 해도 짱구 얼굴이 아닌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흰둥이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상한 짱구 집인 것 같다. 우리. 그럼 나는 갈게. 안녕. 안녕.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짱구 집에 놀러 다녀왔습니다. 자, 이쁜 건축물을 보게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